뭐인 일로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채널을 하고 있는데 네. 채널을 그만둬야 되나 다른 걸 해야 되나 다른 걸 뭐 하시게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할 건 없죠. 다른 거 하시죠 그러면. 쉽지 않아요. 쉬울 거 있죠. 그럼 아직 다른 거에 계획은 없으시나요? 다른 거는 계획은 그럼 이거 하려고 오셨나요? 이거를 이제 키워볼까. 근데 네. 제가 사실 뭐 여러 가지 방송도 다 나가봤거든요. 네, 어떤 방송일까? KBS, MBC, TBC 뭐 이런 거 다 나가봤죠. 와우. 그리고 뭐 이쪽 업종에 30년, 20년 있었으니까. 20년. 20년, 16년 있었으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희귀 직업 이래가지고 뭐 좀 희귀 직업으로 많이, 방송에 네, 나가시고. 네, 많이 나갔었죠. 그런데 장제사님. 이제, 네. 네. 이 장제사라는 말이 안 쉬워요. 네. 영어로도 네. 안 쉽고 영어 외국 사람한테 발음하기에도 안 쉽고 외국 사람 뭐예요? 저 이 단어 몰라요. 그러니까 장제사라는 것은 그 뭐 한자 뜻으로 풀면 네. 뭐 장치할 때 할다 그때 장치에다가 네. 장자에다가 제자가 발굽제자예요. 발굽제자. 말발굽할 때 제자예요. 네. 그래서 뭐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네일 아트 하는 거죠. 아. 근데 네. 대상이 말이다는 거. 네. 네. 그래서 희귀 직업이니까 장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90몇 명인데 90명. 전국에. 근데 거기서 장롱 면허하고 뭐 안 하시는 분 빼면 실제 오늘은 한 20명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다음에 뭐 한 4,50명은 그 밑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일 거고. 그래서 오너 중에 한 명이고. 근데 거기에서 대표님은 오너세요? 네, 오너죠. 영광입니다. 아유, 명의를 만나고 있네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전통적으로 이렇게 배워온 사람이 아니에요. 딴 일을 하다가 네, 다른 일 하시다가 20년 전에 이제 주위에서 이제 이거 해보면 어떠냐. 원래 무슨 일 하셨어요? 원래 그 제일 처음에는 동물 쪽으로 했어요. 동물? 네, 네. 제일 처음에는 약품 팔다가 아. 사료 팔다가 사료. 그다음에 애견살을 했죠. 그래서 미용을 했어요. 애견사료다. 애견 미용하다가. 미용. 네.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장제사죠. 이제 주위에 있는 분이 큰 개도 잘 다루고 동물 잘 다루니까 말도 잘 다룰 수 있겠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소개를 해서 이제 한국에서 못 배우니까 외국으로 가서 아, 배워온 거죠. 아, 어느 나라 가서 배우셨어요? 미국 오클라호마에 있는 홀싱 스쿨하고 오클라호마 홀싱 스쿨하고 독일에 있는 쇼켄멀러 팜이라고 있어요. 파울 쇼켄멀러. 쇼켄 윌러 밤 거기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오픈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좀 배워서 하는 사람은 한강이남이 저밖에 없었어요. 나머지기는 서울 과천 쪽에서 배우신 분이 이제 나와서 하시는 분이 많았고. 네. 사전에 따져보면 경마장 장제하고 승용마 장제 달라요. 하는 방식도. 그래서 그거 하다가 네. 이제 한 3-4년 전에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디젤 집시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지금 그분 돌아가셨죠. 네. 그 트럭커였는데 네. 캐나다 미국 돌아다니면서 이제 물건 나르면서 뭐 사소한 이야기하고 밥도 그 트레일러 안에서 해결하고 이런 걸 봤었어요. 네. 그래서 나도 저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나도 전국 돌아다니니까. 네. 그래갖고 한 거죠. 유튜브 보면서 배워서 네. 했는데 조회수가 당연히 안 오죠. 네. 그래갖고 학원을 좀 다녔어요. 돈을 네. 좀 들여서. 유튜브 학원. 네, 유튜브 네. 학원을 들여서 좀 다니다가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뭐 썸네일도 좀 잘 만들고 채널 아트도 손보고 네. 그다음에 뭐 그 안에 뭐 기본 세팅을 좀 하니까 기본 세팅은 어떤 거예요? 뭐 채널 아트 정비하고 뭐 앞에 이제 다른 거 다 다는 거 있잖아요. 태그 같은 것도 네, 태그도 하고도 네. 뭐 이렇게 하니까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네. 뭐 하나 미드폼 올렸는데 만 번. 예. 뭐 14,00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 잘 되는갑다. 근데 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까 이야기 브이로그 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아 그러면 잘 되는 사람 걸 좀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하고는 관계없이 저 의도는 관계없이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갔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저것 다 해본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거꾸로도 끌라고 뭐 해보고 했는데 그게 좀 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시도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좀 그만두고 좀 놔뒀다가 심심하면 얹히고 학원에서도 나중에 잘 안 되니까 뭐 억지로 뭐 이렇게 애드센스 받을 수 있도록 딱 되고는 학원을 그만뒀죠. 그러도 좀 끌고 그랬죠. 그래갖고는
뭐 하기 싫으니까 좀 뭐 이제 센스는 땄어요. 네. 땄는데 돈이 안 되죠. 그래서요 지금 오늘 저한테 멀리서 네. 오셨는데 예. 뭐를 저한테 물어보고 싶으셨어요? 이걸 계속 할까요? 아니면 다른 걸 할까요? 네, 그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네, 네. 다른 거 하시라고요. 네, 다른 거 하시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거만 쳐다보니까 생각의 각도나 유튜브를 학원 가서 배우셨는데도 유튜브 지금 어디나 시청자들은 어디로 가는지를 못 느끼시는 것 같아서 짧은 얘기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다른 거 한번 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 보면서 뭐 딴 거 할 필요 없이 하시는 거 잘 하시는 거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예. 네. 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밖에 없어서 네. 그리고 저도 뭐 어떻게 보면 쉽게 쉽게 촬영하고 찍고 그러거든요. 편집도 대충 해가 얹으면 네. 보통 한 2000회 이 정도는 계속 나오니까 쇼츠는 이런 거는 뭐 하루에 뭐 한두 개 그냥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니까 네. 그런데 이제 뾰족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뾰족하지 않아요?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요. 조회수가 한 2000에서 만 회? 우리 오늘 서로 대화하는 언어가 좀 틀려서 통일을 좀 해야겠어요. 네. 뾰족하면 조회수가 안 나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런 표현을 쓰시길래 뭔가 이렇게 뭔가 그 집사람도 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이야기가 재미도 없고 그냥 신기한 거고 못 보는 거 보는 거다. 잠깐만 쓸게요. 이거 네. 재미나네요. 재미도 네. 없고 네. 다만 신기하고 다른 데서 못 보는 거 뿐이다. 네. 네. 다만 그렇다. 네. 이게 유튜브에서 네. 가장 핵심이에요. 이런 채널을 만들어요. 이게 비즈니스 채널의 핵심이죠. 비즈니스 채널은 비즈니스는 재미가 없어요. 네. 신기해요. 다른 데서 못 보는 거 뭐 독점이잖아요. 네. 이렇게 시작부터 바로 문제풀이 대답을 드리는 경우도 되게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아니 풀이 할 게 아니라 좀 여쭤봐야겠네요. 다시 왜 하세요? 왜냐고요? 이게 또 하면 처음 하고 조금 그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유튜브를 유튜브를 왜 하냐면 제 처음에는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국민연금이 그 예상금이 70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퇴직금 없잖아요. 자영업자니까. 네. 그러니까 살려면 나중에 노령연금하고 막 다 합쳐도 100만 원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네. 노년에 이 일을 놓고 나면 네. 집사람하고 둘 살려면 한 200만 원 있어야 안 되겠나 네.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는 유튜브에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렇지만 근데 이제 해보니 아이고 뭐 저 높이 있는 거 쉬운 게 아니더라고. 뭐가 높이 있어요? 아니 그냥 뭐 목표를 달성하고 이끌어 간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안 쉽더라고요. 100만 원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네. 그 달성이 쉽지 않다. 네. 왜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얼마 안 돼요? 지금 얼마 안 돼요? 지금 하니까 뭐 애드센스 그 된 거는 한 1년 넘었는데 뭐 지금 다 합쳐서 뭐 $80 뭐 이 정도에 지금은 일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생활 충분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예전에는 제가 직원이 둘 있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네. 일하고 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제 최고참이다 보니까 밑에 애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좀 떨어지고 좀 뭐 뺏긴 것도 있고 이제 뭐 또 당연히 또 젊은 애들한테 밀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이 별로 없죠. 아니 그전은 그랬는데 지금은 뭐 월화수 이 정도 한 3일 일해요. 그래도 지금 수입은 다른 일반 직장인들보다 훨씬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안 비싸요. 뭐 여기 뭐 유튜브 만들 때 1억 연봉 1억 장기해서 1억 올라도 그렇게도 해봤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 몇 명 안 되고 지금 그럼 얼마 되세요 월벌이가? 월벌이가 한 500, 100 연봉 많이 주셨구나. 예 예전에는 뭐 지금 불안하시긴 하시겠다. 그렇죠. 이게 매출이니까. 매출이니까 되죠. 연봉이고 100원이고. 예. 전혀 지금 이해가 안 갔던데요. 예. 연금 고민하시면 아직 연금 받으실 시간까지 많이 남았는데 네. 그럼 얘를 지금 차분하게 콘텐츠를 지금부터 쌓아가면 이때는 무조건 연금 이상이에요. 몇 배 이상도 나올 건데 왜 지금 조급하시지? 아 이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연금 때문에 만든 일인데 왜 지금 네. 돈이 나와야 되냐는 거죠.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콘텐츠를 쌓아서 그때는 돈이 나오는 일을 준비를 하면 차곡차곡 쌓여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혹시 진짜 이거 돈 나오는 거 맞아? 그래서 확인하고 싶으시니까 지금 어그로도 끌어보고 트래픽도 해보고 좀 조회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 원래 돈 되는 곳은 차근하게 쌓여가서 지금 일을 하신 것처럼 장인, 명인이 되시면 이거는 돈이 쌓이는 분야잖아요. 그게 뾰족한 거고. 남들이 안 가는 뾰족한 게. 고기를 가면 결국에는 월 1억도 만들어주는 길인데 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후배들한테 밀리시잖아요. 네. 그리고 미안해서 안 부르잖아요. 근데 구독자 10만이 된 장제사면 후배들이는 그쪽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회장님들이 부르죠. 일이 커지죠. 그 회장님들은 마주가 있는 네. 좀 돈 많으신 분들. 네. 거기서 운이 훨씬 커지는 건데 그리고 또 글로벌도 가시게 되고 저 회사에 잘 나갈 때 회사 안에 당구대가 있었어요. 당구대 두 개랑 당구대를 해주시는 분이 일반 당구장이 아니라 당구 명인이셨거든요. 당구장. 네. 어쩌다 연락이 그렇게 돼서 어디까지 가시냐면 아랍까지 출장을 가죠. 당구 설치하는 거? 그 유튜브 봤어요. 연세가 네. 70몇 세 되셨는데 그냥 보통이 아니시더라고. 엄청난 명인이시거든요. 혼자 다 하셔요. 돌부터 뭐부터 그냥 위치 맞추는 것도 망치 없고 다 하시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남들보다 특별하고 장인이면 현재 젊은 사람들이나 시장에 있는 것처럼 이걸 견주어서 기능과 기교로 숫자를 채울 게 아니라 그대로 묵묵하게 영상에도 쌓아나가면 결국엔 영상에서도 장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옳은 길로 공부도 하시고 다 잘 가셨는데 학원에서는 받은 돈이 있으니까 애드센스까지 나와야 돼서 애드센스 다른 방법으로 갔겠죠. 명인의 채널을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는 못하셨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세상의 의미를 그렇게 깊게 두지는 않으니까 내가 받은 돈만큼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나 스스로가 판단해야 되거든요. 왜? 나는 애드센스 비용으로 훗날의 연금을 생각하지만 연금은 지금 쓸 돈이 아니라 훗날에 쓸 돈이니까 애드센스 비용은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럼 내가 이걸 최대한 담아서 이 안에 나의 기록물로 담아가면 아무리 젊은 친구들이 나를 따라온다 하더라도 기록물은 나를 못 따라와. 전 세계에서 말 관련돼서 연관이 뜨고 떠서 이 장제사나 이 말발굽에 대한 것들을 찾을 때 한국만도 지금 90분에 지금 이걸 갖다가 오늘 하고 계신 분이 20분인데 근데 여기서 기록물로 뭐 10만이고 뭐 지금 2000이잖아요. 네. 구독자 수 2000, 1만 차분히 올라갔을 때 10년 뒤에 내가 뭐 10만이 될지 20만이 될지 30만이 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장제사로 글로벌에 이걸 업력을 따져보면 나는 지금 시장에서 이제는 뒷방 사람이 돼가는 게 아니고요. 나는 기록물로 범접할 수 없는 걸 쌓아놓는 사람이 되는 길로 가실 수가 있는 거 유튜브 시작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왜 이게 지금 나한테 지금 스트레스 거리가 되냐면 내가 급해서 나 지금 급할 거 하나도 없는데 나 급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국민연금이 돈이 없으시니까 자꾸 미루잖아요. 연금 때로 앞으로 한 10년 남았을 것 같은데 우리 그때 가면 15년 남을지도 몰라요. 또 뭐 90살에 연금 주실지도 모르고 하니까 지금 연금 생각하지 말고. 근데 모두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현재 뭔가를 배워서 그때 가서 돈 되는 걸 다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이 삶의 흔적이나 업의 흔적 자체가 다 기록물이거든요. 그 기록물은요 누가 복사 못해요. 누가 못 뺏어가고 경쟁을 못해요. 나 스스로가 기록이고요.